태국의 한 쇼핑몰.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 뭐하니? 뭐해? 지금 건물 내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순식간에 쇼핑몰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현역 군인 짜크라판 톰마가 부대에서 자신의 지휘관과 동료 군인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무기와 군용 차량을 훔쳤고 시내의 한 쇼핑몰로 향해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를 벌인 겁니다. 쇼핑몰 내에서 무려 16명의 인질을 붙잡고 특수부대와 대치를 했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총기 난사 과정을 SNS로 생중계한 것. 이 과정에서 27명이 숨지고 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와 경찰의 증언 들어보시죠. 17시간의 대치 끝에 9일 오전 9시쯤 짜크라판이 결국 사살됨에 따라 비극은 끝이 났습니다. 사건 당시 쇼핑몰에는 한국인 8명도 있었지만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들을 향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